마약과 폭력 등 범죄로 얼룩졌던 중남미 엘살바도르의 한 학교의 드라마틱한 변화 기억하십니까? 우리 정부가 지원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덕분인데요. 이런 인성교육을 조직적으로 확산시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회가 출범했습니다. 심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나가는 동급생을 이유 없이 폭행하는가 하면 갱단에 소속돼 마약 판매를 하다 검거되는 학생도 있었던 엘살바도르의 한 학교. 하지만 불과 석달 만에 학생들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교육부가 지난해 해외 교육 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 사이버 대학과 공동으로 지원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뇌교육의 영향입니다. En primer lugar, a valorarse como seres humanos. En segundo lugar, cambió la actitud de los estudiantes y los maestros.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인성교육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창립식에서 참석자들은 학교폭력과 왕따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올바른 인성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입시 지옥에 사는 이런 사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이것을 고치는 방법은 제대로 된 인성을 찾는 것, 어를 찾는 것, 호기 교육 철학을 배우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뇌파 측정과 집중력 향상 훈련 등 뇌과학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확산이 청소년 인성교육의 구체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뇌를 훈련, 가르치고 단련시킴으로써 우리의 인성을 부양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바로 우리 사회가 그러한 역할의 중심이 돼서 이것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자는 그러한 그 시작이 바로 우리의 그 멘탈 헬스 인성교육협회의 탄생이 되겠습니다. 이어 열린 창의인성 뇌교육 우수 사례 발표회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성공을 거둔 다양한 인성교육 사례들이 발표됐습니다. 경기 영상과학고 등 고양시 8개 학교 학생 500여 명은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적성 파악과 진로 선택에 도움을 얻었습니다. 학교에서 조사를 많이 합니다. 적성 검사. 내가 어떤 형인지, 그 다음에 그 적성 검사에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다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래서 직접 직업을 체험해보고, 아,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이런 거구나. 또는, 아, 이런 직업도 있었구나. 이것도 해보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게 해줘. 아이들이 좀 넓은 세상을 볼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형 문제를 풀며 뇌파를 측정하고 자석을 밀고 당기며 집중력 훈련을 진행하는 학생들. 전문 직업인들과 소통하며 진로 탐색을 하고 학생들끼리 어울리며 자신감을 키우는 멘탈 헬스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입시 위주 교육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도전 의지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엄마 저 혼자 하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게 조금 많아졌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는 좀 이렇게 약간 산만한 경향이 있었는데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자신감이라고 하면 일단 자기가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도 자기가 할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과는 좋은 것 같아요. 청소년 멘탈헬스 인성교육협회 창립을 통해 청소년 대상 뇌교육이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심재훈입니다.